증여세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그만치 4가지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 번 천천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맘빠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번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영상 기억나시나요? 몇 가지 엄빠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증여세 없이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소개해드린 것 외에 자그만치 4가지나 있습니다. 오늘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눌러주시고요. 곧바로 오늘의 걱정맘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몇몇 엄빠님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찝어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아시법도 한 것이 최근에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 개정이 될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결혼 자금은 증여세 공제 한도 1억 이상으로 늘린다라는 기사도 나왔네요. 그런데 아직 확정 아닙니다. 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몇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들을 보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배우자는 6억, 자녀 또는 손자, 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해줬을 때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상승된 추이에 비하면 지금의 기준은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을 성년 자녀 1억, 미성년자 자녀 5천만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고 정부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왼쪽 댓글과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준이 1억으로 바뀌지 않았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가 아니고 빌려줌으로써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여는 대가 없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요. 빌려주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돈이라는 것은 빌릴 때 이자라는 것을 항상 내야 하죠. 그런데 무이자로 돈을 빌린다면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때 결국 자녀가 이익을 본 거니까 이익을 본 자녀에게 안 준 이자만 증여세를 내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증여세 법인데요. 여기에 꿀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득 본 이자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이 있는데요. 이득을 본 이자 금액이 1천만 원 이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이자로 빌려줬을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먼저 법정 이자율 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4.6%인데요. 항상 이 법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왼쪽에 공식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빌려준 원금에 법정 이자율 4.6%를 곱해서 이익을 본 이자 금액이 1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금은 방정식을 사용하면 2억 1,700 언저리가 나올 텐데요. 그냥 편하게 2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식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건 2억까지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방법은 증여가 아니고 빌려줬을 때를 이야기 드린 거였잖아요. 그냥 구두로 빌려줄게 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이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 검색창에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양식이라고 치시면 여러 양식들이 나오더라고요. 해당 양식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증여의 일종인데요. 이런 경우죠. 자녀가 취직 상태가 아니거나 혹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가 담보를 대신 제공해줘서 자식들이 대출을 더 받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용대출이자 많이 내야 하죠. 이럴 때 부모 도움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원래 받으려던 신용대출보다 이자를 덜
14개 될 겁니다. 이랬을 때도 나라에서는 덜 낸 이자는 이익을 본 거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일 때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다시 왼쪽을 봐주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자녀가 부모님 도움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대출을 이자 3.6%로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 이자율인데 보니까 법정 이자율 4.6%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네요. 그러면 결국 자녀는 1% 이자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건데요. 그럼 여기서 이득을 본 금액은 10억에 1%를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득을 본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증여세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일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증여가 되겠죠. 그런데 자녀가 창업 요건을 맞춘 상태라면 5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특례입니다. 국가에서는 창업을 장려해야 하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5억이라는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이다 보니 혜택이 크죠. 그래서 요건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자녀가 순수 창업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창업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은 제한되고요. 업종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도소매 같은 사업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준 사업자금은 말 그대로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토지 등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조 설비, 개발 비용, 임차 보증금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혜택이 많은 만큼 계속 사후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산정할 때 창업자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 번 천천히 돌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